박 대통령은 이 새마을 운동과 발맞추어 정부는 자조 자립 협동에 새마을 정신이 왕성한 농촌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올해 전국 3만 2천여 부락 가운데 1만 6천 부락을 뽑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성! 새마을 운동과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용두리가 전국 꼴찌입니다. 이유가 뭐야? 용두리는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가 깊고 게다가 안 그런 데가 어딨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야? 예! 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했던 게 이제 가족 계획 사업 그런 구호들 진짜 우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아들 딸 구별 맞고 둘 만나 잘 키우자 뭐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 못 면한다. 이 가족 그 계획 사업도요. 아까 우리 혼분식 장려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새마을 운동과 또 결합을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강남 개발 때도 우리 봤잖아요. 불임 시술자에게는 청약 우대 제도를 시험 누수박 아파트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가족 계획에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도 그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을 좀 면제해 주는 그런 맞아요. 혜택이 있었대요. 아, 진짜 네.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 수술을 하기도 했어요. 네, 무료로. 아 진짜요? 이렇게 손 들고 그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하고? 민방위 훈련 같은 데서 되게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거 이제 하면 그 훈련도 면제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때는 한 가족에 한 다섯 명 평균 네 명에서 다섯 명이에요. 교수님 와. 형제 네 명. 네 명. 근데 우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정말 다섯 명 뭐. 요즘 같은 뭐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가족들이 그때는 쫙 깔려 있었죠. 근데 여기서 자식 적게 낳으라고 국가 차원에서 그걸 관리했다는 것 좀 인상 깊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을끼리도 서로 경쟁시키고. 그렇죠. 심지어 요즘에는 저출산이 사회 문제라 국끼리도 이렇게 약간 저출산 대책 경쟁도 막 하고 우리 구에서 뭐 뭘 낳으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은 많죠. 되게 진짜 상점 벽해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은 좀 더 농민들을 훨씬 조직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이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의 이제 새마을 지도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의 취지라든가 이제 관련 내용들을 주로 정신교육시키는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전개를 했고 뭐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 새마을 지도자 양성 과정을 뭐 받은 사람만 해도 한 3만여 명이 넘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수료증이나 자격증도 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으면 보통 안 맞아요. 증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육시키고 마을로 보내고 그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이었단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정도 그냥 정권 어떤 안정 유지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새마을 운동하고 또 절묘하게 이렇게 맥락이 닿아 있는 게 그 유신체제거든요. 1973년 1월자 기사를 보면 10월 유신이고 새마을 운동이고 새마을 운동이 곧 10월 유신이다. 양성해놓은 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이제 국가에 필요한 뭐 주민들 뭐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갔죠. 뭔가 농촌에 잘 살아보세요. 좀 그런 농촌 개발의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면에 이렇게 유신체제 선전 공간으로 쓰였다는 그런 면도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네. 진짜 이게 너무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인 게 새마을 운동 하나로 농촌에 있는 표심도 잡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신교육도 하고 또 통제력까지 더욱더 강하게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건 뭐 일석삼조 사조까지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새마을 운동이 막 각종 정신교육도 우리 국민교육 현장도 있었고 방공교육 막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신줄 국민들의 정신줄을 국가가 잡고 있었던 아니, 거예요. 아니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게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인 게 저처럼 암기력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뭐 하지도 못했겠어요. 아무것도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 무장도 해야 되고 이런 자유 영혼들은 그러니까요. 사회에서 못 견뎌내는. 근데 저는 그래도 밀가루는 많이 먹었으니까 우등생으로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새마을 운동, 새마을 노래 들으면서 이제 일어나고 새벽정에 울렸네로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띠리리리리 한 국민체조 있어요. 또 이거 한번 합니다. 국민체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제 학교할 때쯤은 또 찌익 빙 종이 울려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그렇죠.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한 이것도 한번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국심은 상당히 이제 길러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새마을운동하고 원래 직접 관련은 없는데 이제 네. 다 새마을운동하고 나중에 연결이 돼서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안보상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냉전이 매우 격화되던 시기였는데 특히 이 동남아시아에서 뭐 말레이반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는요. 이 농촌을 근거로 한 공산 게릴라 활동이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한국에서도 생길까봐 많이 경계를 했던 거죠. 그럼 농촌을 제대로 좀 다스리지 않으면 반정부의 한 거점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한 마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방위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 공산주의와 맞서는 방공의 마을. 그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